여러분들 스트레스가 항상 다 나쁘다고 믿고 계신가요? 사실 스트레스는 우리에게 더 집중력을 발휘시켜주고 우리를 더 건강하게 만들어준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. 자, 그것이 궁금하시다면 이 영상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가정의학과 전문의 직무 스트레스 연구소 대표 이동환입니다. 저는요, 지금까지 이제 피로와 스트레스에 대한 연구를 쭉 하면서 최근에는 일하면서 받는 스트레스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고요. 그러면서 이제 직무 스트레스 연구소를 하고 있는데요. 정말 스트레스라는 것이 우리를 항상 나쁘게 만드는 것인가에 대한 연구가 좀 나옵니다. 사실 지난편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편 얘기는 이제 건강에 대한 얘기를 제가 드렸지 않습니까? 그래서 스트레스를 꼭 받는다고 꼭 건강이 나쁜 건 아니다라고 믿는 분들이 훨씬 더 건강히 살수 있다는 것들을 증명한 실험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영상이 궁금하시면 한번 꼭 봐주시고요. 이번에는요, 정말 스트레스가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아주 재미있는 연구가 하나 나왔습니다. 이것도 물론 2012년 정도에 나온 연구인데요. 로체스터 대학의 제레미 제이미슨 교수가 쓴 논문인데요. 정말 재밌습니다. 이 논문에서는 사람들을 이제 뽑아서 실험 대상자들한테 스트레스를 줬습니다. 어떤 스트레스를 줬냐면 두 가지를 줬습니다. 첫 번째는 그 사람들을 이렇게 발표를 시켜요. 사람들 앞에서 발표시키면서 아까 면접 보는 분위기죠. 그러면서 이제 자기의 소개도 하고 자기 장점이나 단점을 이야기하게 하면서 그 과정에서 여기 앉아 있는 면접관 같은 분들이 굉장히 기분 나쁘게 합니다. 막 자세도 나쁘게 하고 표정도 나쁘게 하고 그래서 일부러 막 스트레스를 주는 상황을 만듭니다. 그것이 끝나자마자 숫자 빼기를 계속 시키는데 조금 까다로운 숫자 계산을 시키는데 그걸 막 시키면서 빠른 시간 내 하라고 막 옆에서 윽박지르기도 하고 그러면서 스트레스를 막 주는 겁니다. 자, 그렇게 해서 이분들이 과연 스트레스 때문에 생기는 몸의 영향, 예를 들면 혈관의 어떤 그 좁아지는 그러한 영향 있잖아요. 그런 것들 또 심박동이 어떻게 바뀌는지 이런 것들 측정을 했습니다. 그런데 그걸 하기 전에요, 이분들을 세 그룹으로 나눠서 이런 것을 미리 처치했습니다. 첫 번째 그룹은 그냥 아무 이런 설명 없이 그냥 진행을 했고요. 두 번째 그룹은 설명을 이렇게 했습니다.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이 스트레스가 나한테 나쁜 영향을 줄 수도 있으니까 일단 무시하라. 그래서 누가 뭐 면접관이 안 좋은 표정을 짓고 안 좋은 얘기를 하더라도 거기에 대응하지 말고 무시하면서 계속 하면은 스트레스를 적게 받는다. 이렇게 설명을 해줬고요. 세 번째 그룹에는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. 스트레스를 받더라도 그것 때문에 막 가슴이 뛰고 또는 막 긴장을 하더라도 그것은 의학적으로 우리 몸한테 꼭 해로운 것만은 아니다.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의 집중력이 더 증가되고 두뇌 회전이 빨라지고 그 상황을 또 빨리 좋게 만들 수 있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몸이 작용을 하는 것이다 라고 의학적인 설명을 해줬습니다. 그리고 나서 각자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서 실험을 하게 된 거죠. 자, 결론이 어떻게 났을까요? 되게 재미있는 결과가 나왔습니다. 첫 번째 그룹,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스트레스를 받은 그룹은요, 당연히 스트레스를 막 받는 도중에 심장에서 뿜어내는 그 혈류량이 감소가 됐고요. 그리고 또 말초혈관 저항도가 증가가 되는 이러한 안 좋은 경험이 나왔고요. 그 다음에 두 번째, 그냥 무시하라고 했던 그룹은 첫 번째 컨트롤 그룹보다는 조금 더 그런 상황이 줄어들었습니다. 근데 세 번째, 이러한 것들이 나한테 오히려 도움이 된다고 믿고 시작했던 그룹들은 신기하게도 그 박출량이 훨씬 더 증가했고요. 그 다음에 말초혈관의 그 저항도도 감소되는 굉장히 건강에 나쁘지 않은 좋은 결과를 보여줬다는 것이죠. 자, 이걸 보면서 우리는 뭘 느꼈느냐? 정말 인간은 정말 신기하다. 뭐냐면 우리의 그 믿음과 생각만 바뀌면 바로 우리의 몸의 변화도 이렇게 바뀐다는 것입니다. 바로 스트레스 상황에서 나오는 그 긴장감이 나한테 나쁘지 않고 나를 도와주기 위해서 나오는 그러한 긴장감이라고 믿는 순간에 바로 우리 몸에 있는 여러 가지 이런 변화까지 실제적으로 생긴다는 것을 증명한 실험이죠. 이 실험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바로 뭐냐? 이제부터 스트레스가 무조건 나쁘진 않다. 스트레스 때 나오는 그런 호르몬들이 우리를 긴장시키지만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집중력을 선사하고 우리를 더 건강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들을 믿는다면 우리는 더 훨씬 더 건강하게 스트레스를 이겨나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. 자, 지난 편에 이어서 지금 두 번째 계속해서 스트레스가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, 또 우리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말씀드리면서 무조건 나쁘지 않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. 다음 편에서는 우리 직무 스트레스 연구소에서 연구했던 내용들, 바로 일하면서 받는 스트레스가 꼭 업무의 능력을 떨어뜨리지만은 않는다라는 것,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제가 좀 자세하게 또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영상 보시는 모든 분들 정말 다 스트레스를 잘 적응하셔서 건강하고 행복한 날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
이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, 구독, 알림 신청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